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특징주부터 확인을 하고 가실 텐데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 기업인 오토네이션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장중에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오토네이션은 이 $6.37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매출도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의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른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가격도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기준으로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2.5%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지난 금요일에는 디어와 드래프트 킹스 그리고 바이오젠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종목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카콜라에 대한 시티은행의 투자 의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시티은행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톱5, 매수 최상위 종목으로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14일에 코카콜라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은 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커피 기업인 코스타를 인수하면서 커피 사업 판매량이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시티은행은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업의 확대와 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다가오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주춤해진 유럽 시장에 대한 매출도 이로 인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카콜라는 주류 제품 확대에 대한 계획도 올해 발표를 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관련 소식도 보실 텐데요. 최근에 리튬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캐나다의 리튬 업체인 시그마 리튬에 대해서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전기차 면세 조치가 거론이 되면서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는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네럴 모터스가 캐나다의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을 인수했고요. 포드는 라이언타운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의 미쓰이물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수설이 보도가 되면서 시그마 리튬의 주가는 25% 이상 급등했는데요. 다만 아직 체결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5,700여 곳이 폐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수준이고요.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서 관련 창업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약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중신거지는 얼마 전 부진한 4분기 실적과 함께 1분기 전망도 실망스럽게 내놓은 바 있고요. 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창장춘추도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인력 감원과 또 신공장 건설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반응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